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쁘게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많이 기뻐 보이시네요. 기쁘다는 거. 그 기쁘기로 결심하시면 기뻐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건데, 항상 드리는 얘기 같이 이 순간, 이 순간이 기뻐야 되고, 이 순간이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특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기뻐지는 건데, 그 먼저 의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버지 나라와 그 의를 구하잖아요. 그 의를 구할 때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저희한테 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 그리고 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얼굴을 구한다, 그 모든 내용은 그걸 구할 때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구해서 이렇게 뭔가가 나한테 내리우거나 나를 돕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지만, 뭔가 은혜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들어가지는 거, 그 안으로 들어가지는 거의 현상인데,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은 일단 성령을 받은 자들이 유리하죠. 그리고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하고, 그게 무슨 말인지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아는 그런 상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고요. 두 번째 찬양하는 중에 이 구절이 떠올라서 이 구절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뭔가 오늘 이번 주에 꼭 해야 되는 말이 있었는데 하면서 하고 있었던 얘기 또 까먹어서.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 다 같이 공독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위해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디부터 이렇게 또 시작이 되나. 며칠 전에 어떠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뭔가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어떤 박사님이 그 무슨 뭘 하시나 봐요. 크게 뭘 하시나 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는데, 자연적인 치유, 그 하나님을 엄청 믿는 크리스찬이시고 자연치유적인 내용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우리가 에덴동산에 있었던 그 처음에 그 원리로 그 에덴동산으로 돌아가자. 그런 원리죠. 그래서 자연과 하나가 되면 살아난다? 뭐 이런 개념의 원리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어저께 또 비슷한 얘기를 수환이가 질문을 했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어떤 다른 대상을 우리가 자연과 하나 돼 있을 때는, 그분이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원리는 우리가 뭔가를
그 자연하고 하나 돼서 이렇게 어울려져 살고 있을 때는 다 하나로 보는 개념이었는데, 어떤 대상을 따로 보게 되는 시점이 그 대상을 인식하는 것, 그래서 그 대상을 인지하는 것, 그 대상을 인지하고, 아, 제가 저 대상을 다른 개체로 생각하고, 아, 제가 꽃이네, 아니면 제가 멧돼지네, 라고 하면서 그 애를 인지를 이제 따로 하면서 그 인지한 거를 나의 각도에서 인식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내가 그 상대를 인식하는 그 내용, 그 내용의 인지, 인식,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잠깐 얘기를 나눴었던 상황이 있었고요. 그 박사님이 하시는 얘기는 이거랑 비슷한 내용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원래 우리가 자연 안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래서 이제 그 동물과 나를 따로 보고 그걸 통해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고, 그걸 이용해서 뭔가를 해를 끼친다든지 뭔가 이용해서 그것들하고 나를 별개로 생각해서 이제 좀 나빠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이나 이런 거를 해치면서도 나는 존재하는, 그 자연과 같이 어울려져서 이렇게 자연과 같이 어울려져서 이렇게 살아나는 입장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떨쳐져 나왔을 때는 에덴 동산 안에서는 다 자연과 하나였다면, 이제 떨쳐 나와져서는 그 얘네들을 따로 인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통해서 그 상대를 다시 인식하는, 나와 그 대상을 따로 인식하는 상태가 되는 그 상황이 전개되면서, 나는 나, 너는 너, 이런 개념의 선들이 거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류가 이렇게 발달을 해오고 이러면서 뭔가 안 좋은 거, 그리고 나쁜 거, 이런 것들을 나를 위해서, 내가 좋기 위해서 상대들을 이렇게 쉽게 해치는 경우가 생겼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맥락에서 그 박사님이 하시는 얘기는 우리가 다시 그 자연과 하나 되는 내용 안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안에 그 DNA, 어쩌면 우리 안에 이게 자연 치유적인 내용이 우리 몸 안에도 다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회복해 갈 때, 자연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몸이 다시 나아지기도 하고 활성화되고 이렇게 해서 좋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에덴 동산을 확립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 자연들이나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하나가 되는 것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그 개념이 좀 뭐가 문제가 있냐면, 제가 보는 견해는 그거는 구약적인 거예요. 크리스찬인데 그 내용 안에서 내가 다시 그 에덴 동산을, 이렇게 우리가 비록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지만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상태로 얼마든지 이렇게 노력하면 어느 정도까지 회복해서 접근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혹 몇백 년, 몇천 년 사는 그런 건강이 좋게 살게 될지도 몰라. 그리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게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떨어져 나왔는가를 잘 생각해서 자연 안에서 우리가 더 하나 돼서 우리가 이 지금 잃어버린 우리 안에 자연 치유적인, 우리 안에도 그 스스로가 치유하는 능력들이 있는데 그거를 못 쓰고 있는 거야. 모든 자연과 이렇게 돌아갈 때 우리가 이걸 다 올라 생각할 때 그걸로 돌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마 골자인 걸로, 저는 그냥 골자만 알아서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그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 같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그 죄하고 상관없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근데 성령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받았잖아요. 그 예수의 영,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가 사진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에덴 동산에 원래 있던 그 상태의 그 사람으로 산자로 여길지어다라는 거는 그렇게 산 사람으로 깨어난 거예요. 깨어난 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뭐냐면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만약에 병원에 환자가 누워 있어요. 병원에 환자가 누워 있는데 갑자기 환자가 이렇게 정신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의식이 돌아오죠. 이러면 딱 이렇게 뭐 하면은 사람들이 의식이 돌아온다, 의식이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뭐 중한 사고를 당했거나 그러면 나 누군지 알아보겠어? 나 누군지 알아보겠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 누군지 알아보겠어? 라고 할 때는 이 사람이 의식이 돌아온 거죠. 이제 의식이 돌아왔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누구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의식이 돌아왔죠. 누구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걔가 영이에요. 걔가 영이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는 그 안에서 지금 우리가 성령 받고 막 방언하는데 방언 무슨 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방언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데 그 영이 지금 뭔가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한다고 했죠. 그 방언을 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식이 깨어난 거예요. 의식이 깨어났는데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냐면 누구세요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영적인 부분 안에서. 이해가 좀 안 되시죠? 이해가 좀 안 되실 건데 차은도사님이 엄청 율법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지금도 상당히 그렇지만 그 율법적인 사람이 지금 신앙관이 그 종교적인 내용 안에서 틀에서 있다가 여기로 넘어오는 게 쉽진 않죠. 그러나 그 여기에 넘어오기 전에도 그 의식은 꽤 있었어요. 꽤 있어서 성령도 받았고 성령을 받았다라는 걸 저는 그냥 오늘은 그냥 의식이 깨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의식이 깨어났는데 의식이 깨어난 상태에서 이제 그 당시엔 이게 얼만큼 좋은 건지도 모르고 사모함도 없었는데 이제 이 내용들을 들어가면서 그 의식 안에서 돌아온 의식 안에서 다시 알아가는 거예요. 의식을 깬 상태에서 다시 알아가는 개념이죠. 그래서 뭐 주로 이제 방언 기도도 사모하면서 많이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무슨 어떤 질문을 했는데 어떤 뭐뭐뭐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하면서 뭐 얘기를 해줬는데 갑자기 자기가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더래요. 그 사람한테. 그거 내가 얘기해 준 거잖아 그 사람한테 하고서 깜짝 놀랐대요. 왜 이런 말 하지? 내가 그렇게 말하지도 않은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고마워가지고 그랬냐고 하는데 이 생각을 함과 동시에 그랬냐고 하는데 또 거짓말을 하더라. 내가 두 번이나 얘기해줬잖아. 얘가 뭐래? 얘가 뭐래? 지금 내가 또 뭐라고 하고 있지? 하고 있는 그 뒤에서 하고 있는 애가 영이에요. 걔가 영이고 앞에서 선 치고 이 율법적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을 전개하고 있는 이 부분이 육적인 거죠. 그 육적인 것들을 떠나서 제가 오늘 설명하고 싶은 거는 그 뒤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태를 보고 있는 자가 있는데 그 보고 있는 자가 이 영이라고. 그 영이라고. 그래서 과거에도 그 얘기를 해줬잖아요. 내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는 맞지 않다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성을 쌓아요. 그리고 사단의 무기는 거기에 거의 있죠. 거의 이 말을 한 데카르트는 악의 축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쳤고 지식인이나 이걸 스펙으로 생각하고 어떤 자신의 세상적인 삶 안에서 이 부분들을 강경하게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것들을 무너뜨리지 못해서 죽기가 싫어서 그 세상 신에게 종노릇 하고 있는 거죠. 죽기가 싫어서 그렇게 싸워왔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배워왔고 뭘 했고 이렇게 싸워왔는데 이런 거 이게 내가 아니라고? 이게 내가 아니라고? 이게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이게 내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거가 아닌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믿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영적 체험 됐고 뭔가 계신 거는 같아서 이걸 믿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어보려고 하니까 원래 그런 스펙을 쌓아왔고 생각하니까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내가 그 나로 하나님을 더 생각을 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봐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무슨 우리가 얘기 뭐 하면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들을 성경의 말씀들을 입력하고 이 말대로 되는 거야. 그렇게 하고 머릿속에 입력해서 이걸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를 하는 그 부분을 아직도 그 계속 얘기하던 그 겉사람이 하고 있는 거죠. 그 겉사람이 이거를 다 버리고 이쪽에서 의식이 깨어났으니까 여기 의식이 깨어난 자로 너가 돌아와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정신을 잃었는데 과거를 다 까먹었는데 살아가다가 어떤 충격에 의해서 다시 의식 옛날 거가 돌아왔는데 옛날 거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 삶이 진짜 있었던 거잖아. 그거 같이 영이 깨어서 이렇게 간다라는 거, 이 부분은 여러 사람들이 저랑 나눈 얘기 중에 저도 헷갈린 경우들 많이 있지만, 일단 은혜를 받으면 특징적으로 생각이 많던 사람들은 생각이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건망증 같이 아니면 치매 같이 기억을 못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오고, 오한사님만 보면 아주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죠. 원래는 막 이렇게 한 초기 8개 정도 있어서 저기 앉아있어서도 온 테이블에서 나누고 있는 내용들을, 오늘은 어떤 분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갔어요.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고 수요일날 우리 집에서 모여서 뭐 다 나누고 가면 여기저기 막 있었던 모든 하루 종일에 있던 얘기를 저한테 다 얘기해줘. 그 정도 초기 있었는데 오늘은 요새는 이제 자기랑 얘기 나눴던 사람들이랑 무슨 얘기 했는지도 저한테 묻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생각이 많다라는 게 아예 좋은 것도 아니고, 최근에는 저도 분명히 아주 오래된 배우의 영화를 보면서 갑자기 TV에 나왔길래 그래서 뭐 저 영화 나 봤었는데 옛날에 봤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질문하는 거죠. 집에서 저 상 받았대, 이번에 상 받았대 그래가지고 저거 옛날 영화인데 이번에 상을 받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무슨 소리야, 저거 얼마 전에 가갖고 재밌다고 해서 봤잖아 이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 그런데 그날따라 더 이렇게 얘기하니까 생각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공부를. 그래서 나중에 더 생각해보니까 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얘가 생각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얘가 생각을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뒤에 인물에게 힘을 실어줬어요. 때로는 아침에 이제 저 이사 갔잖아요. 이렇게 나가면서 며칠 전에 나가는데 햇살이 이렇게 좋더라고요. 누구한테도 그 얘기를 했는데 너무 좋은데, 이 육체를 통해서 이렇게 햇살을 보니까, 얘를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되게 좋구나, 이것도 되게 좋구나, 이것도 되게 좋은데 원래 거기 있을 땐 얼마나 좋았을까? 거긴 다 알고
이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안에 있는 자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가 이 부분이에요. 그 여길지어다라고 전합니다.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건 그냥 그 안에 있다라는 우리 안에 그 생각 자체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하고서 그냥 여기 그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뭔가를 이 삶들을 닥치는 것들을 이렇게 풀어갈 때 죄가 우리에게 그 중간에 너희는 뭐 죄에 대해서는 뭐 따르지 말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분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구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죠. 죄가 우리랑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어쩔 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자로 여길 때 산자로 여길 때 아 그렇구나 나 예수 안에 지금 이제 그 자녀가 된 거구나 라고 여길 때 그 죄가 나한테 어떻게 못하고 그리고 그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건 중간에 12절 13절에 있는 뭐 왕 노릇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아라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그때서야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정죄감이 자꾸 느껴지니까 내가 소속이 바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고아로 있다가 자녀가 됐다라는 개념 과거에도 만화에서 그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인형이 진열대에 이렇게 있었어요. 진열대에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그거 인형이 마음에 들어서 인형을 집어갖고 나갔고 돈을 내셨어요. 핏값으로 내셨다고 내셨는데 인형이 이제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내가 좀 깨끗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몸에 먼지 묻어있던 것도 이렇게 시룩시룩하면서 털고 뭐 자세도 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 쉽게는 또 다른 밥교에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죄값으로 샀다라는 건 그 피값으로 샀다라는 건 그 산자가 그걸 털어 쓰든지 그냥 쓰든지 그분 마음이라고 계속 술을 먹든지 그분 마음이라고. 근데 내가 술에 대해서 정죄감을 느끼잖아. 그 술 먹으면서 찔리잖아. 그리고 술 먹으면서 그래서 안 하려고 있잖아.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로 여긴다는 거 그냥 우리가 내가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 어휴 술 맛이 되게 좋아요. 오늘 술이 엄청 잘 들어가네요. 하나님 이렇게 계속 아래라고 안 해. 그거 하라고 했는데 담배를 피면서도 어휴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꿀맛이에요. 그걸 안 해. 하나님 안에서 산자로 여길 자라는 나머지 거를 네가 지키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정죄감이 먼저 없어져야 그때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데 기도하는 원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돈이 필요 없고 돈이 필요하고 맨날 어떤 내용 안에서 재정적인 힘듦들이 진짜 다람쥐 책밖에 도는 것 같다고 하는 그 이유는 계속 아뢰고 기도하는 중에 그 감정선 그거에 대해서 너무 힘든데 어려운데 나 이거 왜 재정이 맨날 안 풀리지 하고 하는 그 감정선이 내려와서 기도를 하는 중에 그거를 들어주시는 그 개념이 구약적 개념이라고 하면 그거에 근본적으로 잔여되면 그게 내려가져서 그거에 대한 감정선이 내려가지면 그제서야 예수 안으로 들어가진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산자가 돼서 지금 이 안에서 지금 저렇게 빛을 보는데도 아유 이 육체를 통해서 보니까 보고 있는데 되게 좋네 라고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알고 있는 상식에서 창조주고 절대자고 금도운도 다 아버지 것이는데 내가 다 가지고 있는 자의 입장에서 아유 얘 진짜 애쓰네
이렇게 봐주고 나 다 가진 자로 이 부분들을 선포 기도하고 있을 수 있을 때 그 안에 들어가서 제대로 아유 예 그래 너도 돈 좀 있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어 예수의 이름으로 재정이 풀릴지어다 이렇게 막 그 재정이 풀렸으면 해갖고 막 아둥바둥 하는 게 아니고 그걸로 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줘서 그걸 할 수 있으면 그게 풀린다고 그거에 대한 사람의 기본적인 건 그걸 풀어야지 하는 생각이 먼저 없어져요. 아유 난 뭐 재정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네. 누구는 자꾸 가요 집사님 얘기한다는데 저 사람의 상태를 봐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진 어느 부분이 하나 저 사랑이라는 게 하나 생겼더니 밖에 풀리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별로 아직 소위 세상적으로 하면 개뿔 뭐가 달라졌어 우리가 볼 땐 다 똑같은데 근데 뭐가 달라졌냐면 이제 행복해지기로 행복하기로 결단이 된 거예요.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보다 그 지수가 높다고 행복 지수. 그들은 그냥 거기에서 우리보다 행복한 부분을 더 많게 결단이 그걸로 된 거예요. 그냥. 그런데 더군다나 예수 안에서 이게 의롭다, 평안이다, 희락이다 이 부분들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하면 자꾸 이 순간순간이 이 순간이 기쁜 거예요. 과거를 끌어다가 이렇게 설계해서 내일은 또 이렇게 뭘 하고 이런 개념들이 아니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순간 이렇게 저도 얘기하고 있는 이 순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 할 때가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기쁘다고 하잖아요. 네. 그거 같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냥 그 순간이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행복한 것들을 넘어서 이제 영적인 것들로 이제 더 헷갈리는 상황들이 예, 자꾸 나오긴 하죠. 나오는데 그래도 그냥 제일 중요한 건 잃지 않아야 되는 게 그냥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고 지금 하나님은 기쁨이시랬으니까 나는 기쁨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우리가 그냥 그 하나님의 그걸로 기쁜 거 그게 중요하죠. 그 부분들이 더 여러분들한테 더 먼저 이게 깨우쳐져야 되는 깨우쳐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믿는 자가 들어가지면 그거가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둥바둥 구하고 여기서 이게 필요하잖아요. 여기 이게 나 좋겠어요. 이거 너무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단계를 넘었으면 뭐 그게 뭐 별 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난 그냥 마음 편한데 이렇게 하는 평안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 상황이나 여러 상황으로 자꾸 거슬리게 되면 내 마음은 그게 없어도 편하지만 그냥 이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럼 그거는 생길지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생길지어다 하는데 막 그게 꼭 있었으면 좋겠고 막 이게 막 원해서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생길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아버지 나라와 그 의와 라고 하는 거 아버지와 그 뜻이 통해져서 기림 이라고 칭했던 그 마음으로 그 안에서 이것이 뭐가인데 얘가 돈이 필요한 것도 같네요. 돈이 예수 이름으로 재정이 풀려라 할 수도 있고 그거 오기 전에 뭐 풀리든지 말든지 뭐 그냥 항상 기쁘네. 이게 이 부분에서 재정에 대한 부분이 얽히지 않고 기쁘다 편하다 일단 먼저 편하다고 해야지 편하다가 오면 그 다음에 기쁘다가 와요. 평안과 희락이잖아요. 편하다가 먼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기쁨으로 그 분야가 풀릴 수도 있고 편하다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애써서 막 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편하다가 온 중에 편하게 그냥 선포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올라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거 기도한다라는 거 바라고 원하는 걸 기도한다라는 건 지금 들어가려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기도를 해서 이게 낮춰지는 거고 지금 저 차항도사님이 체험한 판은 아 그래서 여태까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먹은 지 알았는데 그거가 밖에 내가 또 있네
그 밖에 또 있네. 과거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태어났는데 앵앵 울었던 건 생각해서 운 게 아니잖아요. 그거 같이 그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이나 마음이라는 기관을 움직인다라는 거를, 그리고 그 해야 되는데 누가 얘기하신 것 같이 그거를 계속 내 마음, 내 생각하면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별도, 내 마음이 아니고 나 하고 마음, 나 하고 생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하고 뭘 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뭘 하는 거야? 이렇게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야? 하는 게 아니고 얘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가 더 맞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영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건, 다시 요번에는 저 정도가 아니고 그 얘가 내가 뭐라는 거야 하고 있던 애가 얘가 뭐라는 거야 라는 이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저 바라보고 있던 대상의 주체가 바뀌어서 계속 그 생각하고 있는 게 난 줄 알았는데 걔가 아니고 그 뭐라는 거야 하는 걔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하는 걔가 얘가 뭐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그 주체가 바뀌어서 그 주체가 바뀐 애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서 다시 그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으면, 우리가 방언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방언할 때 입 안 벌리고도 속으로 되죠. 방언이 속으로 되잖아요. 마음과 생각으로 떠오르잖아요. 입 안 움직여도. 그 사람은 그 부분만 그 영이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마음판까지 열었고 생각까지 열어서 방언을 하고 있는 영혼 육이 일치돼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방언이 읽혀지고 육체로도 뽑아내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어디나 나올 수 있어요. 이 일상에 살아가는 데서 그렇게 나올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어젯밤에도 제가 기도할 때 몸도 이거 혀가 지금 대부분 처음에 원초적인 단계들은 방언할 때 입 움직이고 혀 움직이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아유 계속 이렇게 뭐 내가 말하고 있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라고 하는 건 마음이나 생각이 이게 지금 단어조차도 떠오르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렇게 했을지라도 그 방언하고 있는 게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꾸 하다 보면 가끔 감이 와요. 무슨 뭐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나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누구 권면하고 있는지 뭐 나가라고 하고 있는지 고치라고 하는지 뭐 이런 감들이 온다고요. 거기까지도 가면 그게 더 점점 더 깊어지는 부분들이 될 거고, 몸도 흔들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건 어차피 혀도 입도 우리가 그냥 내어들어 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 영이 생각과 마음하고 생각을 건너뛰고 이 육체를 움직여서 이가라고 이샤마라바 이라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육체도 그냥 다리 살살살 흔들면서 침대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쩔 때는 막 이렇게 더 빨리빨리 흔들어지고 어쩔 때는 더 늦게 흔들고 싶고 뭐 몸을 이렇게 까딱까딱 한다든지, 왜 교회에서 장의자에 다 앉아갖고 그 나이 먹은 권사님들이 새벽 기도 때마다 아이고 아버지 이러고 하다가 기도 끝날 때쯤이면 이렇게 몸이 식어가지고 이렇게 빨리 하던 이게 점점 식어져갖고 이렇게 아 이제 가봐야겠네 라는 마음이 들고 가는데 자기들이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몸에도 실린 거예요. 아 무당들이 왜 뛰겠어. 영적으로 몸에 실린 거예요. 지들도 왜 뛰는지 모르잖아. 에? 그거와 비슷한 건데 그 영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 영이 얘가 뭐래? 라고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얘가 뭐래? 하고 있는 애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래 들어가 있다 라고 여길지어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있다 라고 여길지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의식이 깨어났다. 이제 거기서 의식이 깨어난 거예요. 그랬는데 아까 그 초대 얘기하던 그분처럼
자연치유적인 걸로 새 에덴으로 들어가고 나의 모든 스펙 이걸 봤더니 내가 열심히 공부해봤더니 이런 거 해서 하면 우리가 그렇게 회복될 수 있고 돌아갈 수 있어. 물론 되죠. 그렇게 많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성경을 탐닉하면서 해도 그 부분을 지키면서 좋은 일들이 많은 것 같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지는 내용이에요. 그냥 거기 이미 들어가 있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육체를 회복해내는 걸로 가야 되는데 이 육체를 회복해가면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을 하고 있는 건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에덴 동산을 우리 힘으로 만들어보자는 거랑 뭐가 틀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에덴 동산을 우리가 우리만의 에덴 동산을 진짜 만드는 거랑 똑같은 얘기라고요. 내 생각,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지금 다른 기독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고 좋은 일 해라 착한 일 해라 하나님한테 열심히 해라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목사님 얘기하는 거 너무 틀리시잖아. 우리들만의 리그야? 라고 반박하는 분 많죠. 우리들만의 리그같이. 그래서 겉다리로 다리는 하나 이렇게 벌쳐놓고 성교방에 들어와 있는데 들어와 있지만 뭔가 영적인 게 움직이는 것 같고 뭔가 좋은 일 있었던 거는 자기들도 와서 뭐 성령도 받아봤고 방언도 받았고 하는데 의식은 깨어났는데 그 다음 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의식이 깨어났지만 그 전에 내가 어떻게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이 주체 의식이 내가 지금 의식 없이 다시 교통사고로 깨어나서 철수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중에 옛날 일이 생각났더니 내가 수환이었더라 하는데 그거 알고 싶지 않다고 그냥 철수로 살아갈래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만의 리그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성령을 안 받았으면 모르고 나한테 왔는데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방언을 받고 의식을 다 깨어났더니 자기 스펙, 자기 마음, 내 마음, 내 생각이 그게 좋아서 못 들어오겠다는 거야. 그걸 놓고 들어간다는 건 또 우리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거 아니야? 저 목사님 잘 관찰해야 돼. 그리고 좋은 일 있고 뭐 가족들 안에도 좋은 일 있고 뭐 우리 병도 났었고 하니까 저 사람을 저버리거나 그 선교단체를 뭐 이렇게 나쁘다라고까지 말하고 싶진 않지만 적극 끼고 싶진 않아. 그러면 내가 없어져야 되니까. 나를 부인해야 되니까. 성경에서 나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이 이루어질까봐. 내 마음인데? 내 생각인데? 나는 나였고 마음은 마음이었다고? 그게 뭐야? 미친 거 아니야? 방언하는 놈이 미친 거지. 다 미친 거지 그럼.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봐요. 대입에 가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면 2만 5천 명이 개구리 소리를 내. 다 미친 거야? 멀쩡한 직장 다 갖고 다니고 다 잘 살고 있는데 거기서 발전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러지. 거기에서 잡혀서 더 종교예요. 아니 성령 받고 방언 받고 할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병 고치고 뭐 이렇게 해서 간 사람들이 성교방에 많으시잖아.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주로 여기에 별로 연료 안 되는 거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뭘 하고 있냐면 돌아가서 하나님 정말 계신 거 알았어. 정말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종교생활 더 열심히 해요. 그런 사람이 거기 여의도도 많고 어디 교파나 다 많죠. 하나님 체험판으로 이거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종교생활 더 열심히 불붙은 사람은 옛날보다 더 열심히 해. 내가 왜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한 그 개념들이
아닌데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건데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꼭 필요하면 그 영화 언제 보러 갔는지 제목 생각나게 해주시겠지. 어? 그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애가 달아서 힘들어서 내가 안 힘들면 됐잖아 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도 잘 안 해. 오늘 여기 처음 하는 거야. 왜냐면 가족들이 힘들어요. 병원 가봐야 되지 않을까? 방언하는 자 치매 없다 했죠. 없다 했는데 어떤 자매가 와가지고 아 뭐야 우리 어머니는 옛날부터 방언기도 열심히 하고 막 그랬는데 치매가 왔대요. 그건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못 들은 거지. 방언하면 치매가 없다는 그 소식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치매 없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을 받았는데 지금 그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게 안 되면 아까 그 중간에 있는 그 죄들에게 휘둘리고 걱정 근심 계속하고 해도 해도 안 풀리고 기도할수록 더 그게 걱정이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육체의 정욕이나 어떤 그 내용들도 그거에도 안 풀리고 그게 왜 안 풀린지 알아요? 정죄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내가 풀려고 하기 때문에 그 먼지를 내가 털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뢰기만 하라고 하잖아요. 털어 쓰시든지 계속 술을 마시게 해주실지 계속 담배를 막 피게 할지 나 예전에 몸무게가 100한 20kg 되는 부부가 외국인 사역자가 와서 영성 사역하시는 분인데 그분들이 와갖고 그런데 저분 사역자 맞아? 부부가 다 뚱뚱해 이만 이렇게 이렇게 걸어다니시는데 근데 막 입이 여기까지 걸려서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막 근데 봤는데 은혜가 안 돼. 너무 뚱뚱해가지고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저희가 은사자가 맞습니다. 왜? 햄버거를 한 번에 뭐 네다섯 개씩 먹는데 그럼 병원에 가면 몸에 아무 이상이 없대요. 자기네 은사를 아무 이상이 없대요. 이렇게 된 지 오래됐고 그리고 우리 자기네 먹는 기쁨이 너무 크네요. 그리고 그걸로 간증한대. 이렇게 잘 다니고 몸 안에 다 뭘 검사해도 뭐 혈당 수치고 뭐고 다 정상인 거 이 몸무게에 이렇게 있을 수 없대. 기적이래. 담배 하루에 세 갑씩 폈는데 100세까지 살게 해주시면 좋지 않아? 간증거리잖아. 술 막 겁나게 누구보다 많이 먹는데 몸에 아무 이상 없다고 하고 더 청명하고 알코올 중독도 안 걸려고 하면 한중골이 쓸지 모르잖아. 그 뚱뚱한 사역자 두 분하고 틀린 게 뭔데? 죄를 우리가 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는 술은 되게 큰 죄 같고 담배는 되게 몸에 나쁜 거 같고 그렇게 먹는 건 그럼 괜찮아? 아니잖아요. 죄를 바라보고 있으면 뭔가 캥기는 걸 바라보고 있으면 그거는 구약적인 얘기가 되는 거고 그거는 계속 그걸 고쳐서 우리가 발전해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잘돼 봅시다 라고 하는 그 박사님의 이야기 같이 되는 거고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그 안에 있다라는 걸 여길 때 그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예수의 얼굴 어느 부분이 또 들어가졌을 때 예수로 들어가졌을 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졌을 때 그랬을 때 이 부분들이 점점 풀리는 거예요. 근데 죄를 보고 있으면 백날에도 안 풀려. 거기 정죄감 있기 때문에 그거 계속 술 마시고 있고 담배 피고 있고 게임하고 있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마음에 캥기는 게 있어서 죄를 바라본다는 건 마음이 캥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감이 온다는 거예요. 아유 교회 사람들 다 술 마시지 않는데 교회 사람들 다 담배 피지 않는데 장로가 돼서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더 어려워, 직분자들이. 편히 마셔. 마시면서 아래는 걸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나 의식 깼잖아. 나 방언하고 이제 의식 깬 건데 그 의식 깬 게 뭔지 몰랐어. 나 오늘 들었잖아. 나 의식 깬 거구나. 방언하는 자 치면 없댔구나.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깼구나. 이제 의식이 돌아왔네. 그럼 한번 천천히 볼까? 아유, 저 여자가 내 마누라네? 저는 경험해봤죠. 왼쪽에 어떤 여자가 내 마누라를, 아시죠? 의식이 깬다라는 거. 에? 의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로 그 주체가 과거에 어떠한 거에 걱정 근심했던 나로 그 걱정 근심이 떨어진 다음에 그걸로 나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잘해볼게요 하는 개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떨어지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이제 고아로 있던 내가 이제 양자가 됐다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이제 고아로 있었는데 야 내가 네 아빠야 하면서 아빠가 날 찾아와서 했는데 아빠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되니까 나 고아하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고아로 사는 거 너무 힘들었는데 해가지고 손을 덥석 잡고 아빠면 좋겠다 라고 해갖고 아빠면 좋겠다 해서 따라 나섰어. 그래서 아빠라고 너무 믿고 싶어. 믿고 싶어가 구약적인 개념. 그래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누가 봐도 사람들이 봤는데 야 너 얼굴도 아빠랑 너무 비슷하고 하는 짓도 비슷하고 야 손도 크고 발도 크고 똑같네. 발이 닮았네. 그래서 너네 아빠 맞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더 믿겨져 했어. 근데 결정적으로는 유전자 검사를 다 했어. 그랬더니 여태까지 정말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 아빠 맞네 라고 하는 상태까지 가면 그게 그렇게 돼서 내가 이 사람의 아들이구나를 아는 상태가 되는 상태? 알면 좀 전에 나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 안에 아버지의 아들로 여길지어다가 되는 거죠. 아버지의 자녀로 여길지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주체가 이제 내가 고아가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그 바뀐 그 주체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과거에는 그런 세상에 살 때는 그 아들의 영을 받아서 이렇게 아들 됐다라는 거에 입각해 있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아들의 영을 받고 그 의식이 깨어나서 내 영이 이제 깨어나서 보니까 내가 영이 주체였구나. 내가 이제 이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의 영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 개념. 그렇게 여길지어다 라고 생각이 안 들면 믿고 따랐던 것 같이 일단 들어가요. 여길지어다 하고 그 안에서 자꾸 보려고 하면 훨씬 빠르게 마음에서는 아직 우리 집에 나가야 될 돈이 얼마가 한 달에 있고 뭐가 있고 하는 그 기도 계속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걸 하고 하면 더 빨리 그 생각이 무너지고 평안이 와. 그 다음에 그런 거 안 구하게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어떠한 상황 여건들 때문에 그냥 이 안에서 넉넉하게 아유 그래 돈 좀 생길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할 수도 있다고. 그럼 생기는 거라고요. 근데 생기는 걸 목적으로 하려고 그 안에 들어가지는 않아. 이래서 이게 설명이 어려운 거예요. 그게 놓여진 게 먼저라고. 에? 그냥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안에 들어왔더니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그 부분이 있어갖고 아 나 지금 행복해. 며칠 전에 운전대 잡고 있는데 갑자기 막 오만상이 찡그러지면서 오열하면서 막 울더래요. 자기가 왜 울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냥 좋아요 이러면서 울었다잖아.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러고 울었다잖아. 저게 은혜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제 저럴 때 적들이 와갖고 이제 회방을 놓아요. 가끔씩 저렇게 막 오열하면서 뭔가 쏟아져 나가면서 좋은데 막 눈물이 나거든요.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저도 그런 경험인데 그럴 때 이제 막 이제 습관적으로 그게 너무 좋았으니까 사모하면 또 그런 게 자주 찾아와.
막 울고 있을 때 막 갑자기 과거에 뭐 부모님이 잘못해줬던 거, 누구랑 싸웠던 거,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잘 이상했던 거 뭐 그런 거 막 생각하면서 그래 그 사람들이 그때 힘들었나 보다 내가 이렇게 우는 거 보니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적들이 하면서 쫓아가도 돼요. 네? 조심하셔야죠. 은혜 받을 때 그래서 그냥 가벼운지 가벼우면 하나님 기쁘면 하나님 이 두 개를 꼭 지키고 그리고 언제요 하면 지금 나우 지금 기쁘면 하나님 지금 자유하면 하나님 이거 그리고 과거 거 끌어다가 쓰면 하지마.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시간이 또 쫓겨서 여기서 마무리하는데 그 깨우친 마음으로 버리고 그 깨우친 마음으로 하나님 믿으시려고 하면 백날에도 그 자리예요. 어차피 깨우쳤는데도 또 아유 그래도 난 싫은데 안 들어가지고 우리들만의 리그 더 이상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고 하지만 지금 어쨌거나 이렇게 뭐 길을 가다가 뭐 어저께도 성교 안에서 막 기도하다가 점자 채워갖고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했는데 에? 성경에 체하였을 때 나타난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들도 더 사모하시면서 베드로와 봤다는 비몽 사몽간에 본 그 보자기가 그렇게 기도 방언기도 하는 중에 이렇게 발음도 제대로 안 나오는 그 상태로 가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안의 것들을 더 사모하시면서 이 주체가 바뀌는 아 나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진짜 나구나 그 영이 예수 안에 있는 거구나 예수 안에서 더 커 이렇게 건강해져야겠구나 라고 해서 마음판과 생각에 쏟아내서 얘기했던 위생장갑 주인공 왔잖아요. 위생장갑이 진짜지 성경 구절은 머리에 기록하잖아. 머리에 기억하는 거지. 머리에 기억해서 나오는 거는 하나님을 찾아 들어갈 때 꼭 필요한 거고 그래서 만났잖아.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하실 말씀을 마음판에 요번에는 기록을 해줘. 기록을 해서 생각이 떠올린단 말이야. 마음판에 기록을 해서 위생장갑 이렇게 떠오르는 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 너희는 뭐를 하지 말고 뭐라 이렇게 하는 게 내 기억하는 그거를 특히 말씀 많이 외워둔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게 성령 받고 뭐가 영적인 터치를 확 받기 시작하고 적들이 제일 건드리기 쉬운 거는 이 사람들이 외우고 있는 말씀을 안에서 툭툭 터치해가지고 마치 그 안에 있는 영이 어떤 터치하고 있는 영들이 영적인 터치가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한테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하면 또 여러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지 사단들이 말씀은 따라할 수가 없지 말씀은 절대 사단들이 할 수가 없어 그래 사단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내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건 걔들도 터치해서 여기 차트 넘기듯이 기억판에서 쫙 넘겨서 야 38번에 이거 뭐 하나 기억하고 있네 툭 치면 그게 말한 것 같이 떠올라서 그게 38절 말씀을 얘기해요. 말씀으로 뭐 한다고 해서 사단이 안 줬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예수님도 광야에 시험을 나갔을 때 사단이 말씀으로 시험했어요. 예수님 광야에서 사단이 말씀으로 시험했다는 거 모르세요? 그런 것도 믿지 마시고 내 지금 이 생활 안에 하나님의 현현 위생장갑 하나에 갖는 그 기쁨, 그 설레임, 그 좋음 그런 것 같이 따른 진짜 생활에서 일상에서 도움이 안 되고 일상에서 풀리지 않고 하는 게 아니고 일상에서 너무 가벼워지고 일상이 좋고 순간순간에 기쁨들이 한 개씩 더 많아지고 하는 거를 더 사모하시고 그걸로 기뻐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되길 열심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그 기름 부음들이 서로 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